지난 26일 우리 조국 혁신당은 또 한 번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창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정당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 주시고 오늘까지 14만 명이 넘는 당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7,078명의 국민 여러분이 파란불꽃 펀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신 마음 깊이 새겨 반드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9번 조국 혁신당이 누구보다 맨 앞에 서서 맨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조국 혁신당에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별로 돈이 없어서 큰 금액은 후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무조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많은 금액을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왔는데요. 첫 차로 왔어요. 아이고. 어제 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뭐 조국 교수님은 병상리에서 본 적이 있고 죽은 듯이 있다가 이번에 열심히 나왔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좀 성의를 표시한 겁니다. 존경하는 조국 대표님과 조국 혁신당께 오늘 행사에 참여 희망 지원을 하고 참석자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9년 서초동과 국회 앞으로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갔던 수백만의 시민 중 한 명, 또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에서 확인 가능한 조국 혁신당의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 또 파란불꽃 펀드에 참여하신 7,078명 중 한 명. 그야말로 원 오브 뎀일 뿐인데 살면서 이런 소중한 기회를 또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일련의 행태들을 지켜본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대표님 덕분에 검찰개혁의 본질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조국이라는 사람의 지성과 올곧음을 제대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님과 가족분들께서 지난 5년 어떤 시간을 지나오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그 시간들을 버텨내시고 이렇게 대중 앞에 다시 서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데 강하고도 명징한 메시지와 함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주시는 덕분에 요즘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로 열고 특히 최근 발언 중 너희들 쫄았지? 너희들 내가 끝을 본다. 내 말씀이 너무 통쾌함과 동시에 이분 진짜 끝을 볼 것 같다. 제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이런 분이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후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경제가 후퇴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의 전철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 기재부개혁, 교육개혁 등 정책의 선명성과 구체성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더불어 대표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대로 상대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의 법 집행을 통한 정당한 응징을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쇠빙선에 기름 한 방울 보태는 역할 하면서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네, 앞을 봐주시면 네.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대표께서. 다 초면이신데 오늘 자리에 착석하시자마자 까치발 들어도 되겠습니까? 까치발은 네, 한 위원장의 시그니처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조국 대표님의 매너 다리 보고 계십니다. 네. 왼손으로 이렇게 한번 보완해주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아니, 왼손으로 하셔야 돼요. 왼손으로 하셔야 구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네. 네. TBS 이정준입니다. 네. 그, 일단 그 펀드가 사랑불꽃펀드가 최단 시간의 목표액을 달성했다. 원래 50억이었습니다. 예예. 예. 네. 여기 이렇게 돌풍 일으킨 원동력이 뭐라고 저는 뭐 이제 펀드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찬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 이런 유사한 정치 펀드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번 기자분들이 비교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 문재인 펀드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정치인 펀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이전의 펀드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것들은 저는 그 이게 뭐 아까도 아까 겸양의 말씀을 우리 가장 최연소 참여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방안이 보장되고 이율이 안정적이어서 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뭐 겸양의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언론에서 많이 얼핏 얘기하던데 뭐 진보층의 지지만 받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 중도층의 지지도 매우 높고 심지어 또 보수라고 하는 분도 많이 지지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계층적으로 또는 뭐 지역적으로 아주 다양하다라는 게 있고 그 모든 마음이 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모였을까 생각해 보면 진보 보수 뭐 중도 또는 뭐 서울권이냐 호남권이냐 영남권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보통 평균의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 그 통로로 이 펀드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겹쳐서 안쪽으로... 결혼식 대용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어깨를 약간 겹쳐서 국민께서 허락하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파란불꽃 펀드 참여자 감사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